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이채윤입니다. 자, 오늘 배울 노래는요. 포맨의 너 하나야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. 자, 드라마 구가에서 이승기 씨, 소지 씨가 나왔던 드라마죠. 네, 구가에서에서 OST로 사용된 노래고요. 포맨이 불렀기 때문에 아주 애절하면서도 그 멜로디 라인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도입부부터 이제 시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순 진행형이죠. 자, 처음에 그러니까 도입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시작해야 되겠죠. 그래서 발성법을 허성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성 플러스 또 두성을 여러분들이 섞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허성만 쓰면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것 소리만 확확 빠지죠. 이거를 들어올림으로써 아름답게 울리게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알려준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.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한 사람 이렇게 해주죠. 자 다시 처음부터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알려준 사람 요즘 발라드의 추세는 발음을 정확히 할 때까지만 끌어준 다음에 바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. 옛날처럼 레가토로 쫙 계속 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하고 멈추고 옛날에는 걸 알려준 사람 계속 이어서 부르지만 요즘은 뛰고 있는 걸 알려 이것도 알려준 이게 아니라 알려준 사람 다시 시작하죠. 사람 이런 식으로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알려준 사람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한 사람 턴이 사용됐습니다.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한 사람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차 살짝 더 들어 올려서 중간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겠죠.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한 사람 밀어내려고 해봐도 자 여기서는 밀어내려고 해봐도 순간적으로 머리 위쪽 두성으로 들어올리죠. 밀어내려고 해봐도 비워내려 해봐도 그냥 해봐도 이게 아니라 해봐도 봐 한번 끌어올리는 포인트를 주죠. 비워내려 해봐도 점점 그리워지는 사람 람 끌어올리기 람 해준 다음에 암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. 자, 한 번 더 반복되죠. 도입부가 가사만 바뀐 형태로 멍이 진 것처럼 퍼져서 더 아픈 사람 또 턴이 사용됐죠. 더 아픈 사람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 자 여기 보 다음부터는 아주 인후상보성을 예쁘게 써서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 이라면은 또 턴 람 라람 이렇게 턴이 사용됐죠.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 예쁘게 처리해 주시고 버티려고 했어 봐도 봐 끌어올리기 그 다음에도 떨어뜨려 주는데 여기서 약간 폴링의 느낌을 주는 거죠. 봐 이렇게 떨어뜨린 느낌 버티려고 했어 봐도 잊으려고 해봐도 자 뭐가 쓰였죠? 해봐도 더 그쵸? 퍼펙트
턴이 사용됐습니다. 버티려고 애써 봐도 잊으려고 해봐도 가슴 가득한 한 사람 하고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사비가 나오죠. 내가 살아가는 이 내가 살아가는 이 그쵸? 끌어올리기 안 왔었죠.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너 하나야 너 가성 쓴 다음에 다시 바로 돌아와서 하나야 야야 턴이 사용됐죠. 빠르게. 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너 하나야 해주시고 바이브레이션을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크면서도 빠르게 떨어주시면 됩니다.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너 하나야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너 이번에는 배 힘을 받쳐서 가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올려주면 됩니다.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너 하나야 야 턴이 사용된 상태에서 보조음 두 개가 아아가 올라가는 보조음이 있죠.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너 하나야 한 다음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으로 올린 다음 폴링 척 떠트린 느낌 줘서 터질 것처럼 불러보는 한 뒤집는 느낌 한 사람 너야 여기도 뒤집어주면 더 좋겠죠. 불러보는 한 사람 너야 내 마음에 새긴 건 너야 그쵸? 도레미레 태극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보조음 끌어올렸다가 바로 끌어내려주는 이 기법 사용하면 되겠죠. 내 마음에 새긴 건 너 하나야 그리고 인후상부성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 건 너 하나야 하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포맨의 너 하나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네, 굉장히 구슬프면서도 또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살려서 발성법 변화를 주의하시면서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